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불상과 불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불상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절대 외우려고,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사진 보시고 아, 이게 어느 시대인지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 연습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불상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니 뭐니 삼국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불상부터 먼저 볼게요. 그게 뭐가 있냐면 예, 금동으로 만든 네, 미륵보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 제가 아까 그 보살, 관세음보살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륵보살은 어떤 보살이냐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나는 나중에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다 구원하고 극락세에 가겠다. 부처가 되겠다. 라는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오는 부처야. 마치 이제 기독교에서 왜 재림 예수라는 어떤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예, 내려와서 중생들을 구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그런 미륵보살. 그 미륵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구원할 수 있을까? 반가부좌를 틀고 사유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구려의 불상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뭐니 뭐니도 여러분들 이제 금동. 이건 이제 사진만 보시면 돼요. 사진만 이거 이름 외우지 마세요. 금동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명자 새겨진 거예요. 예, 새겨진 금동 연가 7년 명 열애 부처님입니다. 열애는 열애 입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그런 불상이에요. 보고 있으면 좀 규모는 작지만 살짝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불상의 특징, 특히 삼국시대의 불상의 특징은 뭐냐면 미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이때 이제 불교가 처음 들어오잖아요. 처음 들어왔는데 막 불상이 막 아 이게 무서웠고 막 그러면 좀 믿기가 좀 그렇잖아요. 좀 그래서 푸근한 맛, 외래 종교니까 푸근한 맛 뭐 이런 것들이 좀, 좀 먹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 같은 경우는요 서산 용현리에 가시면 이 바위에다가 새겨놓았어요. 그래서 마예요. 바위에다 새겨놓은 부처님이에요. 열애입니다. 열애. 예, 근데 세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세 명. 삼존상. 예, 서산용현이 마예 열애 삼존입상이라고 서 있는 모습이니까 삼존상이 있습니다. 요 서산용현이 마예 열애 삼존상은 여러분들 특히 이게 진짜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립니다. 백제의 미소. 근데 뭐 사실 이게 백제의 미소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거는 우리의 미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의 어떤 얼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 네, 제가 웃는 모습과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어쨌건 예, 서상윤이 마의 열애 삼존상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라는 볼게요, 신라.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그 경주 남산 올라가는 입구에서 아마 만나시게 될 텐데 예, 경주에 가시면요. 배동이라고 있어요. 배동. 네, 이 배동에 가시면 그 석조, 이게 돌로 만들었습니다. 석조, 돌로 만든 부처님, 열애, 예, 역시 이것도 이제 세 명이에요. 세 명. 삼존 서 있어요. 예, 입상. 이런 모습들.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 이런 어떤 그 부처님들이 계신데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웃고 있어요. 아, 진짜 다들 웃고 있어. 왜 이렇게 웃어, 자꾸.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지고 싶을 정도로 아주 참 푸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웃음 짓는 그 불상들이 통일신라 보면 완전 분위기 반전. 완전 분위기 반전. 여러분 통일신라 그 불상의 대표적인 불상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석굴암 본존불. 와우. 와우. 어때요 여러분들? 네, 보고 있으면 압도당하는 느낌 들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삼국시대 불상을 이렇게 만져주고 싶고 옆에 이렇게 기대고 싶고 그런데 석굴암 본존불은요 이런 느낌.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와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권위 이 삼국시대 여러분들 통일시킨 통일신라 시대 여러분들 전제왕권의 강화의 시대 아니야. 그 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이기 때문에 그 왕을 담은 전제 왕권을 담은 그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굴암 본존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발의 불상 중에서는 여러분들 그 이불 병좌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불. 이불은 뭐냐면 이불을 덮고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예, 두 명의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두 명의 부처님이 서로 앉아 있는 네, 이불 병좌상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불상은 이렇게 사진만 보시고 딱 느낌 오시면 되고요. 이제 불탑을 한번 볼게요. 불탑은 뭐냐면 여러분들 부처님이에요. 이것도요. 왜냐면 이 불탑에 부처님의 사리, 부처님을 왜 이렇게 화장하고 나서 나온 그 사리들 있잖아요. 그 사리를 하나씩 모셔두기 때문에 불탑은 곧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아니 그렇게 사리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리를 집어넣지 못할 때는 부처님의 말씀, 예, 불경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목탑이었던 것 같아요. 불에 타서 남아있질 않고요. 백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예, 사진 보시면 아 이거 백제 거야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백제 무왕입니다. 이 무왕이 사비 부여 시대에 이제 또다시 새로운 어떤 그 도시 아마 만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익산이었고 여기 지은 절이 바로 미륵사였습니다. 이 무왕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서동입니다. 서동. 예, 예, 서동과 예, 그리고 선화공주의 이야기. 아, 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잘 보시면 이게 나무로 만든 목탑 같아요. 그래서 이 목탑을 목탑이 석탑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 예, 그 과정의 모습을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여러분들 고대 탑 중에서 아직 한 번도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해체하지 않은 탑이 딱 하나 있어요. 정말 딱 하나, 다 해체했어요. 다 수리하기 위해 다 해체했는데 딱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탑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 여기 이제 백제의 어떤 탑이라는 건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여러분들 또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당나라가 여러분들 백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장수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백제를 평정했다야 이거 새겨놔 해서 여기다가 문신을 새겨놔요. 글씨로 이제 새겨놓은 거야. 내가 백제를 정복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를 평제탑, 예, 백제를 평정한 탑 이걸 써놨다 해가지고 평제탑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그래서 부여의 탑 살펴봤고요. 자, 이제 신라의 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탑은 여러분들 경주에 가시면요. 경주에 가시면 분황사 석탑이 있어요. 분황사 석탑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분황사 석탑은요. 석탑은 어떤 탑이냐면 모전탑이에요. 모전탑.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모방했다는 얘기예요. 전탑은 뭐냐면 예, 바로 전탑은 뭐냐면 바로 벽돌탑이에요. 벽돌전자, 벽돌전자. 벽돌을 모방한 탑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중국은요 흙이 많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흙을 구워가지고 탑을 쌓아요. 이걸 전탑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둘러보면 다 산이다. 돌산이야 돌산. 화강암산. 그래서 돌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는 석탑이 많아요. 일본 가시면 여러분들 나무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목탑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전탑, 우리의 석탑, 일본의 목탑이에요. 예, 이렇게 예, 모습들 나와 있는데. 아니 이게 경주 분황석탑은 우리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 하나씩 깎아가지고 쌓아 올린 거예요. 대박. 아니 왜 이런 사소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벽돌을 구우면 좀 편하잖아요. 흙을 구우면 그게 아니라 그냥 돌을 하나씩 다 벽돌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올린 탑이 바로 이 경주 분황석탑입니다. 이게 진짜 불심이 진짜 대단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탑입니다. 한번 가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분황석탑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황룡사 9층 목탑. 이건 뭐 지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느 왕 때냐면 여러분들 선덕여왕 때. 선덕 여왕 때. 그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자장법사의 그 건의에 의해서
예, 세워지게 된 탑이 바로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643년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 642년을 설명드렸습니다. 642년은요 신라로서 엄청난 위기였어요. 백제 의자왕이 막 대야성 전투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막 경주로 압박해 들어오고 있고요. 이에 위기 의식을 느끼던 신라가 김춘추,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냈죠. 도와달라고. 그때 만났던 게 바로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던 연개소문. 근데 연개소문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한강 내놓지 않으면 우리 도와줄 수 없다. 어떻게 한강을 줄 수 있습니까? 결국 실패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신라는 철저히 고립되고 위험한 상황. 백제가 압박하고 고구려 도와주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642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643년에 선덕여왕이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바로 이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워요. 무려 높이 아파트 30층 높이 엄청난 높이의 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층마다 다 의미를 부여해요. 바로 신라가 제압해야 될 나라들의 이름을 다 의미 부여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수세에 밀리고 후진적 국가라고 숨을 받았는데 아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삼국의 통일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그 발상의 전환의 상징. 이게 바로 황룡사 구축 목탑. 이거 세워가지고 모든 신라인들한테 비전을 공유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 그 30층 높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딱 있는 거야. 눈 뜰 때마다 이게 바로 신라 삼국 통일의 비전이야. 이걸 보면서 신라인들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발상의 전환이 고구려 백제 신라 최종적 승리자 신라가 될 수 있었던 그 토대가 되었다. 이게 바로 그 642년 위기 속에서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을 얻던 그런 결과물이었다라는 것. 근데 이게 진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고려시대 때 몽골 침입 때 이 몽골 침입 때 이 몽골인들이 또 이걸 불태워버리면서 결국 황룡사 구축 목탑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자 통일신라의 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주불국사 3층 석탑이 있는데요. 이 경주불국사 3층 석탑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 뭐 석가탑이라고도 하고요. 예, 석가탑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이 무형탑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고 해서 예, 무형탑 이라고도 하고요. 예,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안 보여가지고 결국 이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저기 뭐냐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가지고 해서 무형탑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경주불국 3층 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건 해체. 해체하면 뭔가 나온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이 여기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 경주불국사 3층 석탑을 다 수리하기 위해서 열어봤더니 세상에나 여기에 바로 무구정관 대다라니경이 나옵니다. 자, 무구정관 대다라니경은 어떤 역사에 의해 있습니까? 현존하는 세계에서 예, 가장 오래된 최고의 목판 인쇄물입니다. 우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열면 나온다니까. 열면 이렇게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이런 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무구정관 대다라니경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다보탑 있죠, 여러분? 다보탑. 근데 여러분들 이게 불국사에 가시면 이 다보탑을 딱 보시면서 다보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불국사에 가시면 왜 여기 이제 석가탑이 있고 여기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시고 사진 딱 찍고 이제 딴 데로 가신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긴 하나의 스토리가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석가탑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석가탑 그 주변에 방석 같은 돌로 이렇게 방석처럼 놓여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중들이 석가탑을 석가모니예요. 부처님이 지금 불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듣고 있을 때 불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석가모니가 불법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해서 다보 부처님이 등장해서 이게 진리야 라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는 장면이 등장해요.
바로 그 장면을 구현해 놓은 게 바로 불국사예요. 그 석가모니가 지금 대중들한테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자 그 옆에 있는 다보여래가 땅에서 부르르르르르 솟아오르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바로 저자가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스토리가 지금 그 공간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다보탑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멋있죠. 사진을 잡더라도 석가탑과 다보탑을 같은 앵글에 잡아줘야 이게 하나의 스토리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알고 가면 이렇게 보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있는 탑이 있죠. 유명한 탑. 아 진짜 이 가문사지. 가문사지 3층 석탑. 아 진짜. 아 저는 정말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을 보고 진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의 탑이 이렇게 큰 줄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저는 제일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더 큰 탑이 있어. 아니 탑이 이렇게 커? 아니 이게 말이 돼?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엄청난 스케일에 이 가문사의 3층 석탑은 바로 이 통일신라 초기 어떤 그 통일의 어떤 자부심을 보여주는 그런 탑이 아닐까 그런 어떤 그 통일의 어떤 그 기상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문사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어느 왕과 관련되는 거? 예, 신문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절이 바로 이 가문사잖아요. 예, 문무왕이 왜 죽어서 용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용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실제로 가문사에 가면 여러분 밑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 용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내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문사의 3층 석탑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통일신라 말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말기로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경주 불국 3층 석탑 완벽하거든요. 진짜 균형이나 비례나 완벽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씩 무너져요. 양양에 가시면 강원도 양양에 가시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있어요.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있는데 아, 이 3층 석탑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각을 또 새겨놨어요. 탑에다가 조각을 새겨놓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는 어떤 미라고 해요? 미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단순미라고 합니다. 단순미가 가장 아름다운데 그 단순미를 구사를 못하니까 거기에 장식이 붙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미를 구현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석가탑이 그 단순미에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진전사지 화려는 한데 아 뭔가 모르게 화려하니까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어쨌든 양양 진전사 3층 석탑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아 이 당시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 호족들이 후원을 하면 선종이 유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승탑도 유행을 해요. 승탑은 뭐냐면 불탑이 아니에요. 승탑은 승려들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인데. 선종에서는 그 참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참선을 지도하는 스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승이 돌아가시면 스승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 승탑이에요. 예. 근데 이 승탑 중에서 대표적인 승탑이 있다면 바로 그 저 화순에 가시면 그 쌍봉사 철감 스님이죠. 철감선사 승탑이 있어요. 아 진짜 이 진짜 고대의 어떤 그 화려함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승탑이다라는 거 사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해입니다. 예, 발해는요. 발해의 탑 중에서 유명한 게 있다면 바로 영광탑. 예, 발해의 영광탑. 이것도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